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월간 문학 2021년 3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권두언으로 제목은 교정이 원고에만 필요한가 입니다. 윤재철 편집주간이 쓴 글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글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오타가 나서 엉뚱한 글자로 표기되어 무슨 말인지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워드 작업을 하고 나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글을 오랫동안 써온 문인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 자신할 수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컴퓨터로 한글 워드 작업을 할 때 맞춤법, 띄어쓰기 검사 기능 효과를 통하여 수정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다. 문제는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면서 전달되는 중심적인 의미나 논리적 연관관계로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가 제대로 독자들에게 전달되느냐가 관건이 된다. 문예지에 게재하거나 저서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지면을 통하여 자신을 대신해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띄어 써야 할 곳을 붙였을 때, 틀린 글자나 내용을 바꿀 때, 밑에 찍는 문장 부호를 넣거나 필요 없는 문장 부호를 넣을 때, 필요 없는 내용을 지울 때나 글자나 부호가 빠졌을 때, 아니면 필요 없는 글자를 없앨 때는 표시 방법을 사용하여 교정한다. 한글 맞춤법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수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두 번 찾으면 눈에 띄지 않아 없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또 나오는 게 오탈자지만 찾아낸 잘못된 원고는 바로 고쳐질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대상이 자신에게 내재한 허물로 인하여 나타나는 폐단으로 빚어지는 영향이나 피해를 염두에 두지 못해 발생하는 병폐는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다. 너나 나에 있어서는 나를 기준으로 손해를 볼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모두를 위하는 단체의 일을 할 때에도 나를 포함한 모두가 아닌 나를 포함한 임원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다. 어떤 안건이든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임원진에서 거론된 안에 다른 의견으로 대립이 되는 것을 예상하여 충돌이 빚어지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중지를 모은 안에 대한 장점을 인지시키면서 설득을 시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견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임원들의 의견으로 밀어붙여서 짓눌러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이견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끝까지 반영시키고자 의견을 굽히지 않고 내세우면 의견을 들어주고 양측 의견의 장단점을 토론을 통하여 확인하고 설득력 있게 협조를 구하거나 절충안으로 의결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대립된 양상은 의결이 난 다음에도 극단적인 대립으로 맞서고 마는 것이다. 우리라는 개념은 나를 포함한 임원진이 아니다. 진정한 우리는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 같이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나를 포함한 소수만의 이익을 얻기 위한 사회생활은 모든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이며 사전에 검토하여 원만한 절차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탓이다. 원고를 교정하는 자세로 회의를 통한 의결 과정도 서로 다른 의견 간의 대립 요소를 찾아내어 바로잡는 교정 과정이 필요하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이기려고만 드는 사고방식으로는 원만한 단체 운영을 해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으로 포장되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다수의 횡포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